다음 달 신제주권 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립니다. 이에 앞서 일반 개고 전환을 요구하는 제주고와 제주 여상 동문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시대 변화에 맞게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필요성을 연구 용역에 담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용역진은 연구 범위를 벗어난 얘기를 하면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제주권 학교 설립 용역 간담회 자리입니다.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제주 고등학교와 제주 여상 총동문회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두 학교 동문들은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호하는 시대 변화와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상고가 노무현 대통령도 그 출범시킬 정도의 그 학교지 않습니까? 거기는 더 발빠르게 해서 2004년도에 개성고등학교로 해서 벌써 앞서서 그 일반계고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뭐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그 노력으로 거의 한 25년, 26년까지 저희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열심히 할 것이며 또이 같은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요구는 오래전부터 공론화됐었다며 다음 달 최종 보고서에서 밑그림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용역진은 이 같은 동문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신들의 연구 목적은 신제주권 지역의 학생들의 통학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은 고교 체제 개편과 맞물려 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연구 용역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 범위는 신제주권 내에 학생들의 통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두 학교의 입장을 듣다 보니 특성화고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더 중요한 논점이 돼버린 것 같아요.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 당국 역시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제주 고교 체제 개편에 맞춰 진행돼야 할 사안이라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뭐 학교라든지 학생 동문들이 더 많은 의견들을 좀 모을 수 있도록 이번 연구 용역 결과로 해묵었던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요구가 관철될 것으로 기대했던 동문회 측은 다소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과정에서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제주 여상에 대한 현실에 대한 실제에 대한 진로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중에 또 종창회의 입장은 뭔지가 궁금하지 않을 건가? 마음속에서는 미래 학교 추진단에서도 저희들을 한번 불러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이제 부딪히게 결론이 나올 때 분명히 동문회하고 이해관계가 섞여서 부딪힌 일이 있을 건데 우리 속으로는 그래서 한 번도 안 물려주시고 결국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양경호 제주도의원이 신제주권 학교 설립 연구 용역 하나의 대안으로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을 제시해달라는 요청과 연구진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내용이 빠져 알맹이 없는 중간 보고회라는 지적을 받았던 연구 용역은 또다시 이번 간담회에서조차도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다음 달 최종 보고서에서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윤곽이 드러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